12장 전용하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은 필사적이고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요. 또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와 같이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또 내 힘을 벗어나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삶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책이 금방 따라온다면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고 심각한 것일수록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답을 빨리 찾지 못하면 더 크고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그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가 만난 문제는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불러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그 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빨리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필사적이고 정직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필사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정직한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직하게 빨리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절망과 좌절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이 태도는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고 필사적인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 예수님의 손만 얹으시면 나의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는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기도하면서는 에스더, 느헤미야, 다윗,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생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또 두 번째 예문에 나와요.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혈루증이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돈만 낭비하고 다 악하게 해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제는 무리 가운데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올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12년을 의사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전된 것도 없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내 믿음이 구원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백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양식에 정착교회 성보목 목사님께서 이 야이로와 열병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한시가 급한 일이었고 혈루병 여인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을 보면 회당장은 자신의 직책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돼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쉽게 나아가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해결받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소가 252장 찬양했습니다. 252장입니다.